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어느덧 봄의 시작, 입춘도 지나고 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지만 계절은 봄으로 젠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남녘에는 이미 꽃이 활짝 폈고 서울에도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앞으로 봄은 얼마나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올까요? 더불어 날씨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YTN 차윤희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이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봄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유채라든지 동백꽃이 폈다고 하고, 서울에서도 뭐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조금 일찍 한 차례 봄이 찾아왔죠. 네. 봄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4월의 봄 날씨였는데요. 지난 토요일 전주의 낮 기온이 무려 21.9도까지 올랐고요. 네. 서울도 14.4도 등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남녘에서는 꽃이 활짝 폈는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제주도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개했고요. 또 거제의 지진도에는 붉은색 동백이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봄 기운을 알린 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길가에는 하얀 솜털을 드러낸 버들까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북한산 둘레길에는 목련 봉오리가 톡 터질 듯한 모습으로 등산객을 반기며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게 겨울 스포츠들을 이제 즐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겨울 대표적인 즐길 거리라든지 스포츠 하면 스케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던 스케이트장이 봄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케이트장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10일 이미 폐장을 했는데요. 약 60일 동안 운영이 되면서 1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올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용객 편의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설 연휴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제공했고요.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도 다가오는 일요일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 뒤 50여 일 동안 4만 3천여 명이 스케이트를 즐겼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좀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번 달 날씨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미 뭐 지난 주말에도 봄처럼 무척 포근했다가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막 겨울처럼 또 추워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기온 변화 좀 있다 보니까 몸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의보도 발령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달이 이 독감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인 거죠? 네, 최근 독감 유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계절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독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1.7명이었는데요. 일주일 새 41.3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서 유행 기준치의 4배 수준입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한 2, 3주 안에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독감 예방 주사만으로 네. 100%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약간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100%까지는 조금 아닐 것 같고, 한9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X거든요. 특히 이번 유행엔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워낙 다양해서요. 백신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을 다녀와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열이 나고 기침을 할 경우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아무래도 잘 먹어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새싹,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 새싹은 환절기에 먹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이 과정이 봄 기운을 얻는 시기다라고 네.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새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은 싹이 트는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불포화 지방산 또한 씨앗에서 싹이 트는 순간 다량 발생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쉽게 말해서 지방을 태우는 성분인데요. 네. 식단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싹을 먹는 것은 쉽고 간편하게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씨앗에 있는 단백질
성분은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는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건강하게 만드는 각종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질병이 몸의 산성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새싹은 우리 몸을 알칼리화함으로써 이 같은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네. 무엇보다 새싹은 좀 비싸지 않고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샐러드를 먹거나 각종 음식에 고명 형태로 올려서 함께 먹으면 음식의 식감도 높이면서도 에너지 보충에도 제격이라고 하네요. 네. 또 꽃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꽃샘추위. 아, 매번 이렇게 좀 초봄에 추위가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이 꽃샘추위란 이른 봄철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죠. 이 겨울철 내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기단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서 발생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느끼는 꽃샘추위는 2월 말부터 4월 중인데요. 이 추위의 발생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봅니다. 기상청에서는 2월 후반부터 3월 중순까지 장기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경향이지만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김없이 꽃샘추위는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꽃샘추위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느슨해졌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동파 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서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좀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진에 대한 어떤 피해 소식이라든지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앞서 해외에서도 이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타이완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되는 등 이 타이난과 가오슝시의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면서 100명이 넘게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난 11일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이후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금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구에서 긴띠 모양이 연속적으로 피어있는 구름이 촬영돼 화제가 됐었거든요. 바로 지진 전조를 알리는 지진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름 형태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일본 지진 예지 협회 대표인 사사키 히로하루 씨인데요. 이 땅 속에 있던 강력한 지진파가 지진 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진운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진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 3.1 정도의 이 지진에서 대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무지개라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 수천 대지진과 2010년 칠레 대지진 때도 당시 지진이 일어나기 전 평소와 다른 무지개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진 무지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무지개들은 가로로 길게 띠를 이루거나 수직으로 선 모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진으로 반드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예로부터 동물들은 인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네. 이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불길한 징조로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01년 일본 히로시마 지진이 있기 2주 전 고래 171마리가 집단으로 해안가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발생 이틀 전에도 뉴질랜드 남부 해변에 고래 107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에 이 세 가지 전조들은 어느 정도 이 근거는 되지만 확실한 이 과학적 근거로 인정받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세 또 추위가 물러갑니다. 추워도 봄은 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조금만 더 어깨 쭉 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